우렁찬 합소리와 함께 신나는 동작을 하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. 운동하는 재미에 푹 빠진 그녀에게 감추고 싶은 과거의 비밀이 있다는데요. 처음에 왔을 때 2년 전? 2년 전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살이 이렇게 좀 쪄 있었거든요. 그 윤진 씨 처음에 왔을 때 몇 킬로였죠? 아, 처음에 한 83kg 정도였는데 지금은 57kg 정도? 약 25kg 감량에 성공한 다이어터. 2년 전 둘째를 출산한 후 85kg에 육박했다는 그녀. 1일 1치킨을 즐겨 먹으면서 심한 변비와 스트레스로 힘든 나날을 보냈다고 합니다. 이게 그때 입었던 바지인데 그때는 이런 고무줄 바지만 입고 다녔어요. 이게 임신 때 호르몬 변화 뭐 그런 거랑 또 나이 살 때문에 이게 제 맘대로 안 되더라고요. 네. 과거 화장실을 가는 것도 고통스러울 정도의 상태. 당연히 입고 싶었던 청바지를 입는 것은 꿈도 못 꿀 정도로 심각했던 고도 비만. 야식을 끊고 다이어트를 하면서 몸매가 변하기 시작했고 운동을 즐기게 되면서 살이 쪘을 때 생긴 우울증도 함께 극복할 수 있게 됐습니다. 선생님! 우와, 맛있어. 저 운동 끝났으니까 도시락 좀 먹고 갈게요. 나도 먹을지 좀 봐야겠다. 같이 나가세요. 우리 식단이니까. 운동과 함께 식단에도 변화를 주었는데요. 운동도 철저히, 식단도 철저히 관리했다는 그녀의 식단. 정말 궁금합니다. 근데 이게 뭐예요? 아, 닭가슴살 유부초밥이요. 닭가슴살. 밥 대신 식물 단백질로 알려진 두부와 동물 단백질인 닭가슴살을 챙겨 먹는 습관. 부족한 영양 성분을 채우면서 포만감까지 줄 수 있는 식단이군요. 맛있겠다. 다 만들었어요? 아니요. 여기에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더 들어가야 돼요. 뭐지? 이거 짜잔. 중요한 것이라는데 이건 뭔가요? 섬유 콜라겐이에요. 제가 다이어트 할 때 여자한테 필요한 게 뭘까 공부를 해봤는데 섬유랑 콜라겐이라고 해서 이 섬유 콜라겐을 먹고 있어요. 건강 식단과 함께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 그녀는 섬유 콜라겐을 함께 섭취했다고 하는데요. 콜라겐이라는 것은 인체의 피부와 장기 그리고 머리카락 등 전신에 분포하고 있는 핵심 단백질입니다. 콜라겐은 20대 때부터 매년 1%씩 감소하고 특히 폐경기 이후엔 급격한 감소를 하기 때문에 단백질을 위해 콜라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또한 다이어트로 축처진 피부를 위해 콜라겐으로 채워주는 것도 좋다고 하네요.